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한지리의 식사는 하셨나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초대 손님은 한지리의 식사는 하셨나에서만 보실 수 있는 희귀하신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궁금하시죠? 희극계의 황제라고 불리시던 비실비실 하면 아실까요? 배삼룡 선생님의 독자 최초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배동진 영화배우 겸 가수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배동진 씨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겸 가수 배동진입니다. 코미디언 배삼룡 씨의 아들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배동진의 아버지가 배삼룡이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도 꼭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좀 많은 좀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저와는 아주 막연한 인연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동안 저기 저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배동진 씨는? 제가 형이라고, 방송인데 형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형이 원래는 대선배님이시고 또 영화사 사장님이시고 하셔서 제가 뭐 감히 넘볼 수 없는 분이신데 워낙 친하다 보니까 제가 형형 평소에 하다 보니까 이게 편해져갖고 그래 괜찮아. 아니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실 거예요. 네. 여기에 지금 나오신 그러니까는 손님들이 전부 지금 친구 아니면 후배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아주 나이가 적고 아주 나이가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꼭 존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네. 우리 또 배동진 아우하고는 뭐 형 아우 이런 또 사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편하게 우리가 저 진행을 좀 제가 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 동진아, 예. 우리 이제 편하게 가자. 예. 우리 이제 어? 우리 둘이 대화하니까 그렇지? 그래. 내가 뭐 배동진 씨 이러니까는 굉장히 좀 예. 어색한가봐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예, 어색해가지고. 예. 그래, 자 이제 우리 편하게 우리 좀 얘기 좀 하자.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저 형하고 그 영화 한참 찍고 그 후로 이제 그 비디오 업계가 사양되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고 또 제가 또 아버지가 그 이제 팬들한테 잊혀져 가는 것이 너무 아쉽고 아들로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뭐 거창하게 뭐 하기는 그렇고 해서 가수로 이제 변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앨범, 내가 미국 가 있는 동안이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앨범 내서 준비하고 왜냐면 제가 이제 무대에 서서 행사장 가서 무대에서 노래를 하면은 팬들이 이제 저를 보고 이제 아버지를 기억해 주시니까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뭐 제가 배동진이가 노래를 잘해서라기보다 배삼룡 아들이 나와서 노래한다니까 그게 더 이제 신기하셨던 거죠. 나도 신기해 지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 너는 가수로 행사 전향을 했네. 예, 행사를 많이 다녔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팬들이 다시 한번 이제 저를 보시면서 이제 아버지를 기억해 주시고 이제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행사장에서 이제 노래를 했고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 뭐 전부 뭐 무대 설 무대가 없어지니까 지금은 이제 저 활동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이제 또 이제 곧 마스크 벗고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또 이제 무대에 나가서 노래를 해야죠. 아버님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유랑극단 이렇게 다닐 때 동진이가 이렇게 있잖아 아버님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꿈을 키운 거야 그러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100일 때 이제 어머니랑 헤어져.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헤어지시는 바람에 할머니 밑에서 컸거든요. 할머니 밑에서 크면서 이제 4살 땐가 5살 무렵에 아버지를 처음 봤어요. 아버지를 처음 봤는데 아버지가 이제 저를 데려가신다고 할머니한테서 이제 데려가신데 아버지도
사실은 집두절도 없으신 분이셨고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이제 유랑극단이라고 해서 전국을 떠돌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지. 이제 거길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아버님. 예, 그래서 이제 유랑극단 그 버스 타고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옮겨서 이제 극장 공연할 때 저는 이제 무용단 이모들이죠. 무용단 이모들이 저를 이뻐해 주셔갖고 그 밑에서 이제 마스코트처럼 뭐 잔잔한 심부름도 해주고 그러니까 다섯 살 모였대 이제 그러면서 따라다녔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때는 이제 버스가 그 시골길을 막 가면은 비가 많이 오는 날 막 진흙에 버스가 빠져가지고 못 가잖아요. 그러면 전 단원들이 다 내려서 버스를 밀어요. 밀면 제가 그 버스 안에서 큰 북 그걸 막 때렸던 기억이 나고 이제 그래서 그거 막 밀고 빗속에서 막 버스 밀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고 밤이면 그때는 이제 여관 생활이라고. 그치, 그 당시엔 뭐지, 여인숙이나 여관밖에 없었지. 여인숙이죠. 여인숙 생활하면은, 그때는 밥을 주더라고요, 여인숙에서. 식사를. 그럼 제가 밥심부름, 동진아, 저 밥 한 그릇 더 갖고 와라! 그러면 이제 밥 한 그릇. 어린 나이니까. 얘네들 그 재밌잖아, 그치? 그렇게 하는 게. 그런, 널 또 고모 이모님들이 또 널 또 그렇게 삼촌 시키는 게 재밌었고. 그러니까 이뻐들 해주시고, 제가 그런 심부름도 하고 하면서 따라다녔던 기억이 나죠. 야, 근데 유랑극단 시절에만 해도 그것도 버스로 다녔구나. 그때 버스가, 형 아세요? 옛날에 왜 옛날 버스,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온 거, 시동을 키로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이렇게 지렛대 같은 거 돌려가지고 하는 거 빨리 돌리는 거 알지. 기사 아저씨가 그 시동 걸 때 저 옆에서 그거 신기해가지고 막 이러고 차가 부드득하다가 그래, 나중에 걸리고 그런 버스 이제 걸리고 그런 버스 있잖아요. 그래. 그거 타고 다녔던 기억나고 예,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엔 그것도 유랑극단이 우리가 생각하기는 유랑극단 하면은 굉장히 춥고 배고픈 거라고 느낄 수는 있어. 젊은이들이 지금 들으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유랑극단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는 문화예술을 갖다가 발전시킨 하나의 있잖아. 맥흐름이야. 그렇죠. 그치? 예, 그게. 예, 예, 아, 옛날에 있잖아. 뭐, 최은희 선배님, 뭐, 있잖아. 이런 부신들이 뭐, 전부 다 유랑극단 출신이지. 장동희 아저씨. 장동희 선배님. 예, 그런 분들 최무령 아저씨, 황혜 선배님, 뭐 전부 다 그쪽 박노 씨가 같이들 하셨을 전부 거야. 다 그랬지. 그때 무대에서 그래.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촌하고 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다음에 또 이건 네가 나하고 이제 같이 촬영을 하면서 이제 가끔 네가 이런 얘기를 했어. 형, 저기 있잖아, 좀 나 있잖아 옛날에 있잖아 아버님 쫓아다니면서 아버님이 딴따라라고 사실 그때 뭐. 지금도 난 딴따라라는 게 난 굉장히 지금 자부심을 느끼고 있거든.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어렸을 때 뭐 딴따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리 아버님이나 어버님이 뭐 이제 영화 쪽에나 뭐 이렇게 딴따라 쪽에 계신 분은 아니었지만은, 이제 동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때 이제 코미디언이시고 이제 악극단에서 이제 일을 하셨으니까는 딴따라 얘기나 이거 많이 들었을 거야. 그때는 심했어요. 그게 저는 진짜 그걸 피부로 느꼈는데. 글쎄, 그 학창 시절 때 네가 있잖아, 뭐 유랑극단 따라다니다며. 유랑극단 따라다니다가 이제 그 초등학교 이제 그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전 짝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남녀 이렇게 앉잖아요. 그렇지. 내 짝의 부모가 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딴따라 자식하고 짝을 시키냐고. 그 짝이 없이 혼자 공부했어요. 처음엔 그때는 그게 엄청 심해가지고 마치 그 딴따라가 무슨 큰 뭐 죄인인 것 마냥 저는 그 영문도 모르고 그냥 당했고 나중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에 반마다 고아원생들, 부모 없는 고아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이나 내 짝을 했고,
일반 가정이 있는 그저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제 짝을 할 수가 없었어. 부모들이 와서 항의를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고아원 친구들이 많았죠. 예, 그래도 이제 저는 그래도 집은 잘 살았으니까 아버지가 벌이가 괜찮으셨으니까 도시락을 항상 싸갖고 오잖아요. 그럼 이제 고아원 친구들은 도시락이 없어서 그때 그 옥수수 빵인가 그걸로 점심을 대신하고 그럼 제 도시락 주고 바꿔 먹고 또 집에서 짝 것까지 두 개 싸가지고 가고 그럼 걔 도시락 나온 거 아주 걔 그 저 옥수수 빵 나온 거 제가 갖고 와서 제 여동생 주고 뭐 그랬던 기억나고 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도시락에 계란 하나만 좀 후라이 해가지고서 넣어도 소세지 최고의 반찬. 그다음에 소시지 그다음에 햄, 햄 같은 거고 이제 한두 조각만 갖고 가던 말에 그게 운동하고 들어가면은 말에 요 이제 당번 놈들이 말에 몰래 있잖아 와서 그것만 딱 빼먹고 한 적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딴따라 자식이라고 그 친구들도 잘 못 새기고 이제 그런 게 거의 중학교까지도 중학생까지도 그렇게 이제 해서 저를 친구들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 참 그때 당시에는 제가 혼자 막 울면서 집에 간 적도 많고. 예. 아무튼 그때는 왜 이렇게 뭐 딴따라 그를 그러니까 멸시하는지. 왜 그렇게 멸시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그랬죠. 나는 지금 있잖아 이렇게 딴따라 소리 듣는 게 더 좋아 행복해. 아, 지금은 좋죠. 나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지금. 뭐 저는 무시를 해도 좋고. 아 그래도 뭐 내가 그래도 이렇게 영화 배우였기 때문에 딴따라 소리 듣고 또 성공도 했고 영화 배우로서. 그러니까 요즘 뭐 딴따라는 얘기를 많이 안 하시지만은 오히려 더 하고 싶어 지금은. 지금은 내가 좀 딴따라는 너 직업이 뭐야 그러면 영화배우기면 딴따라예요. 나 얘기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어. 그만큼 멋있어. 나는 근데 동진이는 지금 그러니까 자 봐요. 아버님을 쫓아다니면서 악당생 했고 또 영화배우 하기 전에 나하고 이렇게 만나기 전에 또 동진이는 그룹사운드까지 했었다며. 그것도 신기해. 이제 아버지는 당신 스스로 그 너무 힘들고 어렵고 멸시받고 이제 그런 직업을 그런 경험을 하셨으니까 자식만큼은 제대로 기르고 싶은 이제 생각이 깊으셨죠. 이제 공부를 하게 하라고 공부만 하라고 하시고 옛날 부모들은 말이야 너무 공부했어 진짜. 아니 근데 저도 나름 공부는 잘했어요. 전교에서 뭐 3등 안에 들 정도로 공부는 잘 했는데 항상 마음 한구석에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은 어려서도 나는 뭔가 이 화려한 조명을 받아야 되고 무대에서 뭔가를 해야 되고 노래를 하든 연기를 하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걸 허락은 안 해주시니까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학창 시절에는 뭐 좀 집도 나가가지고 아버지 속을 좀 많이 썩였죠. 그래서 이제 보컬 그 당시 이제 그룹 사운드 그래서 그룹 사운드 한다고 해서 저 무교동 그 학사주점이라고 옛날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도 하고 있고 일하다가 아버지한테 들켰어. 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기사 아저씨하고 찾아오셔갖고 악기 뺏고 악기 뺏기고 군대를 제가 안 가도 되는데 군대를 보내셨어요. 그치 뭐 니네도 그렇고 내네도 그렇고 외아들은 군대를 갔다가 근데 안 가는 건 아니고 저기 뭐야 방위도 그 갔잖아 우리가 1년 뭐 몇 개월 했지 근무? 아니 근데 이제 군대를 보내버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쪽 일하는 걸 싫어하셨어요. 그 이제 군대 갔다가 와서 마침 우리 아파트 위층에 변장호 감독님이 살고 계셨어요. 아, 그러셨어? 예.
그래서 또 아저씨한테 아저씨 나 영화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야 그러면 내 조감독 하던 친구가 지금 감독 입봉해서 작품이 들어가니까 내가 전화해 줄게 거기 찾아가 봐. 그래서 가갖고 남기랑 감독님을 만났죠. 아, 남기랑 감독님 하면은 주로 액션 영화 많이 찍는 것 보다 아니에요? 예, 액션 근데, 영화. 코믹 영화, 액션 영화. 아, 코믹 많이 액션. 했어요. 그래, 맞아, 맞아. 어.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배우로 데뷔했고, 그래서 뭐, 많이 찍었어요. 근데 형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형처럼 이렇게 조강미남, 체격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그 신성일 아저씨나 뭐 이런 아저씨 같은 형같이 그렇게 잘생기신 분들. 근데 저는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고 체격이 좋지도 않고 좀 애매했어요. 역할을 하기가. 그러니까 주로 감초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연.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웃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감초 역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또 제가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어받아가지고서는 또 코미디언 기질이 있었네. 그러니까 코미디언 기질이라기보다 그냥 연기라고 생각해서 하니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코믹 연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심형래하고 같이도 많이 찍었고 심형래 이마룡. 많이 찍고 그리고 모든 영화에 이제 약간 이제 코믹스럽게 한 걸 많이 했죠. OBS